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자기 자본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데 이어 또 한 번 금융투자업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.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2월 자본금 500억 원으로 설립된 미래에셋증권은 약 20년 만에 200배 성장을 이뤘습니다. 올해 2분기 매출 2조 6,374억 원, 영업이익 4,343억 원을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3.4%, 12.2% 증가했습니다.